올해 가장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중 하나인 듄은 1965년에 출간된 프랭크 허버트의 기념비적인 스페이스 오페라 소설을 영화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나온 지 50년이나 된 정말 오래된 소설이고 이후에도 많은 유사한 SF들이 나왔지만 듄의 세계관은 여전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독특한데요. 영화를 볼 때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듄 유니버스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프랭크 허버트의 오리지널 소설과 1984년에 출간된 듄 백과사전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듄 백과사전은 공식적인 캐논, 즉 정전은 아닌데요. 일단 듄이버스 역사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기도 하고요. 프랭크 허버트의 아들이 쓴 공식 확장 캐논 소설들이 엄청나게 욕을 처먹고 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이 듄 백과사전을 훨씬 높이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21세기 이후 인류는 꾸준히 우주 탐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지구 밖에 일반인도 거주 가능한 콜로니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서기 2100년 이후부터였고요. 태양계 넘어 다른 행성계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서기 3000년이 넘어서부터였습니다. 이 사이에 지구는 소행성이 추락하여 거주 불가능한 별이 되어 있었고 인류 제국의 정치적인 중심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외행성 세레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 문명은 10개 세상의 제국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다시 1000개 세상의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광속에 근접하는 우주선이 나왔고 다른 행성계의 콜로니가 건설되었지만 행성계 사이의 우주여행, 즉 인터스텔라 우주여행은 여전히 비싸고 느렸습니다. 실시간으로 다른 행성계와 통신할 기술 역시 여전히 발명되지 않고 있었죠. 광속으로 몇십 년이나 떨어진 곳과 전파로 교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 다른 행성계의 콜로니는 태양계와 제한된 교류만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나중에는 인류 문명의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했던 외행성 세레스가 전쟁으로 파괴가 되면서 각 콜로니는 저마다 제국을 참칭하며 서로서로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행성계마다 고립된 상태에서 제각기 발전하는 5100년부터 8600년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를 일만 황제의 시대 또는 대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 대암흑기의 끝자락에 듄이버스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친 천재 과학자 이브라임 본 홀츠만이었죠. 홀츠만은 뇌를 컴퓨터와 결합하여 영생을 얻은 후 컴퓨터 그 자체인 우주선을 타고 은하계를 돌아다니면서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한 혼자만의 사고 실험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혜성처럼 주기적으로 돌아와서 인류에게 자신의 발견을 알려주고는 했는데요. 듄 세계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반중력 장치와 방어 쉴드들이 모두 홀츠만 이펙트에 기초한 것입니다. 홀츠만이 인류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실시간 선관통신 기술인 홀츠만 웨이브였습니다. 홀츠만 웨이브로 행성계 사이의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해졌고 홀츠만 드라이브를 통한 초공간 여행 기술 역시 안정화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선관통신과 하이퍼스페이스 여행이 가능해지자 일만 황제의 대암흑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500년에 걸친 선관전쟁이 발발해서 인류 문명이 다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서기 8600년부터 11100년까지 이어지는 이 전쟁을 재통합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의 결과 라디스라우스 대제가 은하제국의 유일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제국의 통일과 함께 선관무역도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우주시대의 제1차 황금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황금기는 1400년 정도 이어지다가 중간에 실리콘 역병, 컴퓨터의 초전도체를 손상시키는 병이 창궐하면서 다시 한번 암흑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역병에 내성이 생긴 초전도체가 개발되면서 다시 2차 황금기가 열리게 되고 이 황금기는 15800년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2차 황금기 중에 제국의 밑바닥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 역병 시대의 경험이 인류에게 모종의 깨달음을 준 것일까요? 휴머니티 퍼스트라는 조직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새를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니티 퍼스트는 제목 그대로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기계나 컴퓨터에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휴머니티 퍼스트가 커다란 호응을 얻으면서 기계와 컴퓨터에 대한 무차별 테러 행위, 소위 말하는 포그롬이 산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서서히 축적되어 가던 반기계주의 사상이 혁명처럼 대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기 16000년쯤에 일어난 버틀레리안 지하드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기독교의 출현은 서구 사회의 구조를 오랫동안 규정지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듄 세계관 속 은하 제국의 현재 모습을 생성해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버틀레리안 지하드였습니다. 그레이트 리볼트, 대반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하드 직후 우주항행 길드가 성립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연도의 계산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Before 길드를 뜻하는 BG와 After 길드를 뜻하는 AG로 말이죠. 버틀레리안 지하드는 BG 200년, 지구에서 10.5광년 떨어진 에리다니 A의 행성 코모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모스는 컴퓨터와 기계의 의존을 최소화하는 삶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행성이었습니다. 이들 코모스인들은 고도로 기계화된 행성인 리치스에 반식민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 리치스인들은 인공지능을 신처럼 숭배하며 인간성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제한 버틀러가 주축이 된 코모스의 사제들이 들고 일어나 리치스에 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코모스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모든 기계와 컴퓨터를 파괴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 지하드를 전 우주에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휴머니티 퍼스트 사상을 가진 여러 행성의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서 지하드는 산불처럼 온 우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계와 컴퓨터를 이용하던 지배계급과 과학자들에 대한 증오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뇌를 컴퓨터와 결합한 사이보그들 역시 생각하는 기계로 간주되어 모두 파괴가 되었죠. 이때까지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신비의 사이보그 과학자 홀츠만 역시 이 지하드를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배계급의 권력이 지하드로 크게 약화되자 은하제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자로 떠오른 사람은 살로사 세쿤더스 행성에 기반한 코리노 가문의 쇼셋 코스틴 이서비트였죠. 그는 살로사 세쿤더스의 악명높은 정예부대 사다오카를 이끌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코리노 제국의 초대 황제 쇼셋 코스틴 1세가 되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할 샤담 4세의 은하 제국이 바로 이 코리노 제국이 만년 동안 이어진 것이고요. 코리노 가문의 정예부대인 사다오카 역시 영화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의 와중에 기계와 컴퓨터의 부활을 막기 위한 사상적인 조치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편 해석자 위원회라는 조직이 성립이 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지구시대의 종교와 신화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통합하여 오렌지 가톨릭 성경이라는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렌지 가톨릭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인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본뜬 기계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반기계주의였죠. 기계와 컴퓨터를 적대시하는 종교 세력과 코리노 가문의 강력한 정치 군사 권력이 단단하게 결합을 하였고 이로써 유럽의 중세시대를 방불케 하는 봉건적인 형태의 은하제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듄 사가의 배경이 되는 은하제국의 형태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죠. 고도의 과학 문명이 어떻게 몇백 년 만에 중세시대로 퇴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버틀레리안 지하드는 사실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듄 소설에서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종교적인 비밀 집단 베니 제서리트가 그 배후에 있었죠.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베니 제서리트의 이름은 라틴어에 잘 낳아서 기른다라는 의미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베니 제서리트의 궁극적인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인류 문명의 영원한 번영과 존속이죠. 베니 제서리트는 인류를 영원한 황금의 길로 이끌어줄 일종의 메시아, 초인을 생산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초인을 퀴사츠 헤드락이라고 하죠. 퀴사츠 헤드락은 시공간을 초월한 초인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모든 조상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베니 제서리트의 멤버들 역시 이와 유사한 초인적인 인지력과 능력을 비밀 수련을 통해 습득하고 있었는데요. 퀴사츠 헤드락은 이들보다 몇 차원 더 수준이 높은 궁극의 베니 제서리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단, 반드시 남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이 퀴사츠 헤드락을 생산하기 위해 베니 제서리트는 유전자에 축적된 집단 기억에 기반한 우생학적 교배 프로젝트를 오랜 세월 실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유력한 혈통의 남자들을 유력한 혈통의 베니 제서리트와 짝지어주면서 초인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의 조합을 체계적으로 실험해오고 있었죠. 듄의 주인공인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사람들 역시 이런 베니 제서리트의 유전자 교배 프로그램의 일부였고요. 첫 장면에서 가이우스 헬렌 모히암 데모가 포를 독침으로 테스트하는 이유 역시 퀴사츠 헤드락의 자질을 시험해보려는 것입니다. What's in the box? Pain.
그럼 베니 제서리트와 버틀레리안 지하드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베니 제서리트는 언젠가부터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커다란 불안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월등한 이성과 논리를 가진 기계와 컴퓨터에게 대체되어 가면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관이나 예감과 같은 인간의 영적인 특질들은 인공지능 앞에서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인류는 그 존재 가치를 잃고 기계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니 제서리트는 기계와 컴퓨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드의 씨앗을 차근차근 뿌리기 시작했죠. 베니 제서리트의 무기는 바로 종교공학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국 구석구석마다 비밀 멤버들을 파견했고 종교와 미신을 퍼뜨렸습니다. 종교공학의 임무를 띠고 곳곳에 파견된 베니 제서리트들을 미셔나리아 프로텍티바라고 합니다. 미셔나리아 프로텍티바의 미션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 군중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종교적인 토양을 다져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니 제서리트는 버틀레리안 지하드의 밑밥을 제국 곳곳에 뿌려놓았습니다. 지하드의 구심점이었던 코모스 행성의 제한 버틀러 역시 베니 제서리트의 멤버였죠. 결국 듄 세계의 독특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베니 제서리트가 결정적인 단초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기계와 컴퓨터로부터 해방시켰고 영적인 직관과 예감을 인류에게 돌려주었으며 인간이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힘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희생도 엄청나게 컸지만 말이죠. 지하드 이후 베니 제서리트는 퀴사츠 헤더라기의 생산이라는 자신들의 본래 프로젝트에 매진하게 됩니다. 듄 사가의 배경인 사막행성 아라키스도 이들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베니 제서리트는 아라키스 사막에 정착한 원주민 프레멘족들에게 미셔나리아 프로텍티바를 파견했고 메시아 마디에 대한 미신과 전설을 오래전부터 뿌려놓았습니다. What are they shouting? Listen, Al-Ghaib. It's their name for Messiah. That means the Bene Gesserit have been at work here. 이는 모종의 기회가 맞아 떨어질 때 퀴사츠 헤더락을 화려하게 등장시키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죠. 그리고 버틀레리안 지하드 이후 1만 년 정도 지난 AD 1175년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폴 아트레이디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인 레이디 제시카의 선택으로 인해 베니 제서리트의 교배 차트에서 살짝 어긋나는 아이였죠. You were told to bear only daughters, but you and your pride thought you could produce the Kwisatz Haderach. 폴 아트레이디스는 인간 문명을 황금의 길로 이끌 퀴사츠 헤더락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This is a form of power that our world has not yet seen. The ultimate power. 서기 16,000년, 길들역으로는 BG 200년경부터 시작된 버틀레리안 지하드. 이 역사적인 대혼란기에 최후의 승자로 떠오른 사람은 살루사 세쿤더스 행성의 군벌 쇼세트 이서비트였습니다. 악명 높은 정예부대 사다우카의 리더였던 쇼세트 이서비트는 시그나 드라코니스 행성계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코린 전투에서 귀족 연합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를 했고 은하계 최강의 실력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코리노 가문이라는 이름 역시 이 코린 전투에서 이름을 딴 것이었죠. 하지만 코리노 가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어도 다른 귀족 가문들의 세력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랜드 슬레드, 풀어 말하면 대귀족 연합 평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랜드 슬레드를 구성하는 대귀족 가문들은 하나하나가 행성계 전체를 지배할 정도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일치 단결해서 코리노 가문에 대항한다면 은하계 최강의 군대인 사다우카를 보유한 코리노 가문이라고 해도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쇼세트 이서비트는 전면전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귀족 가문들과 코리노 조약을 맺으며 전쟁을 종식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코리노 제국을 출범시키며 최초의 파디샤 쇼세트 코스틴 1세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파디샤는 페르시아어로 황제라는 뜻이죠. 한편 버틀레리안 지하드는 인류 문명의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모조리 파괴하였습니다. 이후 오렌지 카톨릭 성경이 제시하는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가 은하계의 중심 철학으로 단단히 자리잡게 되었죠. 이에 따라 강력한 반 AI법이 모든 행성계에 강요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려는 아주 사소한 행위조차도 기계의 지배를 되살리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탄압당하게 되었죠. 결과 기계와 컴퓨터가 하던 많은 일들이 다시 인간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컴퓨터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특정 분야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보이는 직업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간 컴퓨터 멘타트입니다. 멘타트는 두뇌의 기억력과 연산 능력을 컴퓨터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기 RPG 게임인 폴아웃에서 지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아이템인 멘타트가 바로 여기서 따온 것이죠. 셉티머스 행성의 질베르투스 알반이라는 사람이 멘타트 훈련법을 처음 개발을 했고 AG 1234년 멘타트 오더를 창설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은 생각하는 기계의 또 다른 형태로 간주되어 광신적인 버틀레리안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배 계급은 인간 컴퓨터의 유용성을 곧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임페리움의 아주 기묘한 직업군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멘타트는 두뇌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카즈 나무뿌리에서 추출한 사포주스라는 것을 마시는데요. 그래서 입술 주위에 물든 사포주스 자국으로 멘타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멘타트가 아니라도 멘타트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인공 폴 아트레이디스도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멘타트인 토피르 하와트에게서 어릴 적부터 슈퍼로직을 연마했죠. 여기에 더해 폴은 어머니 제시카로부터 베니 제서리트 훈련을 받기도 했는데요. 멘타트의 논리력과 연산력에 더해서 베니 제서리트의 영적인 직관과 예지까지 함께 갖추었으니 폴 아트레이디스는 정말 어마무시한 능력을 갖춘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초인적인 능력의 활용과 개발은 귀족 엘리트 계급의 지배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멘타트보다 더욱 중요하게 컴퓨터를 대체한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우주항행 길드의 길드 항법사들이었죠. 은하계 차원의 제국이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간을 접어서 거리를 축소시키는 초공간 여행 기술이었습니다. 에일리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행성계에 가는 데에만 몇 년씩 걸린다고 한다면 은하계 차원의 제국은 절대 유지될 수가 없겠죠. 버틀레리안 지하드 이전에 은하 제국의 황금기 역시 초공간 여행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초공간 여행에서는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주선은 공간을 접어서 초공간의 보이드, 즉 공허를 통과해서 이동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출발점과 도착점에서 서로 실시간 교신을 하며 끊임없이 시공간의 변화를 계산하고 예측하는 고성능의 컴퓨터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게 없을 경우 우주선은 공허 속에서 파괴되고 실종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우주선 8대 중 한 대꼴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성간여행은 러시안 룰렛 게임이나 마찬가지였죠. 과거에는 이런 초공간 실종 사고를 막기 위해서 센트란이라는 컴퓨터를 탑재한 제노폰이라는 위성이 은하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주의 등대 역할을 하는 이 센트란 컴퓨터 덕분에 우주선들은 안전하게 초공간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버틀레리안 지하드가 시작되면서 이 센트란 컴퓨터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센트란들이 버틀레리안들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가 되었고 당연히 성간 여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하드의 와중에 우주의 한 구석 튜필 행성에서는 컴퓨터 없는 초공간 여행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미스틱 마리너라는 조직이 나타나서 인간의 초인적인 예지력을 이용하는 새로운 항법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미스틱 마리너들은 컴퓨터의 연산력이 아니라 영적인 예지력을 이용해서 초공간 여행의 위험을 회피하는 항해술을 터득했고 센트란 없는 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진 새로운 항법술을 들고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코리노 가문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4대 파디샤 황제 사우디르 1세에게 은하계의 초공간 여행을 함께 독점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초공간 여행의 독점은 곧 성간 무역의 독점을 의미했고 성간 무역의 독점은 곧 은하계 교통과 경제 인프라의 독점을 의미했습니다. 사우디르 1세는 미스틱 마리너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적 규모의 독점 경제 권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르 1세는 이 독점 무역에 랜드슬레드의 귀족 가문도 끌어들이게 됩니다. BG 10년, 코리노 제국과 랜드슬레드, 그리고 미스틱 마리너와 베니 제서리트 등 당대 은하계의 실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레리움 4 공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아레리움은 고대 로마 시대에 공공재정을 가리키던 단어이죠. 이 공회의에서 이들은 미스틱 마리너들을 성간여행 독점 조직인 우주항행 길드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드 독점 무역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관리 배분하기 위한 통합경제연합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설에서 자주 언급되는 초암공사이죠.
초암공사는 파디샤 황제가 20%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했고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이사회 투표권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랜드슬레드의 여러 귀족 가문들에게 배분이 되었고 이 중 지분이 높은 대귀족 가문은 이사회의 멤버로 참여할 수 있었죠. 막대한 독점 이익에 접근할 기회를 귀족들이 마다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물론 독점에 대항하는 세력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도 사다오카의 무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코리노 가문은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모두 구사하면서 은하계의 유력한 귀족 가문들을 파디샤 황제의 봉신으로 복속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중세 신성 로마 제국과도 같은 봉건적인 형태의 은하 제국이 완전히 형태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주항행 길드와 초암공사가 성립한 것을 기점으로 코리노 가문은 진정한 의미의 임페리움, 통일 은하 제국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서기 16200년 길드력으로 영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부터 임페리움과 랜드슬레드 사이에 맺어진 평화적인 관계를 길드 평화라고 합니다. 이 길드 평화의 내용은 The Great Convention, 최고 대표자 회의에 의해서 규정되었습니다. 최고 대표자 회의의 기본 철학은 버틀레리안 지하드의 정신을 담은 인간 중심주의였는데요. 기계와 컴퓨터의 부활을 막는 것은 임페리움의 성간무역 독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도 했죠. 소모적인 전쟁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협약도 마련되었는데요. 이는 폭력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제한된 형태의 폭력을 허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칸리 그리고 암살자 전쟁이 바로 그런 예이죠. 칸리는 일종의 결투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암살자 전쟁은 제한된 인원과 수단만이 허용되는 작은 규모의 분쟁을 가리킵니다. 파디샤 황제는 이런 전쟁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면서 귀족 사이의 분쟁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조장을 했고 그렇게 코리노 가문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버틀레리안 지하드의 배후에는 여성 신비주의 조직인 베니 제서리트가 있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우주항행 길드와 초암공사의 성립 배후에도 역시 베니 제서리트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필요 없는 항법 기술에는 초인적인 예지력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이런 영적인 직관력을 갈고 닦는 데 특화된 집단이 바로 베니 제서리트였죠. 미스틱 마리너 조직의 어머니격인 노르마 세브나는 예지력을 갖게 해주는 신비의 물질, 스파이스 멜란지를 항해술에 이용하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멜란지의 존재와 사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베니 제서리트의 멤버인 다르다니우스 레오나 샤드였습니다. 듄 세계관의 중심에 있는 가장 귀중한 물질, 스파이스 멜란지. 멜란지는 이렇게 베니 제서리트와 우주항행 길드를 통해 듄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스파이스 멜란지는 인간에게 초인적인 직관력과 예지력을 갖게 해주는 신비의 물질입니다. 베니 제서리트가 이런 멜란지의 효과를 일찌감치 발견해서 이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들에게 배운 길드의 항법사들 역시 멜란지를 상시 섭취하는 멜란지 중독자들입니다. 에드릭 같은 고위 항법사들은 아예 멜란지 가스로 가득 찬 전용 탱크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요. 너무 장시간 멜란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이런 기괴한 형태로 변해버렸죠. 멜란지를 섭취를 못하면 길드 항법사는 예지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 초공간 여행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초공간 여행이 불가능해지게 되면 초암공사의 독점력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임페리움도 공중분해가 되겠죠. Without spice, interstellar travel is impossible, making it by far the most valuable substance in the universe. 그러니 길드의 항법사들에게 멜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길드와 황제에게 사활이 걸려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드를 대표하는 모토가 스파이스는 항상 흘러야 한다는 것이었죠. 스파이스는 정신능력을 높여주는 효과 말고도 또 다른 매력적인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건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처럼 인간의 수명을 몇백 년으로 늘려주는 효과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파이스 한 줌을 위해서라면 집을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귀족 가문들이 초암공사에 참여하게 된 데에도 이 스파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스파이스의 생산과 공급을 황제와 길드가 꽉 틀어지고 있었으니 다른 가문들로서는 협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듄 세계관에서 스파이스 멜란지의 귀중함은 황금이나 석유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가장 부유한 가상의 조직 1위가 다름 아닌 초암공사입니다. 그리고 초암공사 수입의 80%가 바로 스파이스 멜란지의 공급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 스파이스가 생성되는 은하계 유일한 행성인 아라키스가 코리노 제국의 가장 중요한 행성으로 간주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라키스 행성의 지배자가 곧 스파이스의 지배자였고 스파이스의 지배자가 곧 우주 제국의 지배자였습니다. 제국 변방에 있는 사막 행성 아라키스는 그렇게 귀족 가문들이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는 치열한 음모와 분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페리움 성립 후 1만 년이 지난 AD 1190년 이 아라키스의 사막에 고결한 아트레이디스 가문이 황제의 명을 받아 이주해 옵니다. 드디어 오리지널 듄 사가에 막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나올 듄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아라키스 행성의 사막 종족 프레멘. 그들은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싸우는 투사들일까요? 아니면 광신에 빠진 스페이스 탈레반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듄 원작자 프랭크 허버트는 사막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심취했었습니다. 결과 소설에는 실제 이슬람 쪽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고 이는 여러 설정과 명칭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1800년대 카프카스 이슬람 저항군이 러시아 짜르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던 실제 역사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카프카스 지역은 2000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체첸 전쟁 등으로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곳인데요. 당시 카프카스 이맘국에서도 듄과 똑같이 러시아 차르를 파디샤로, 총독을 시리다라고 불렀죠. 듄 세계관의 공식적인 유혈 분쟁을 가리키는 칸리 역시 카프카스 지역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같은 이유로 프레멘의 주적인 하코넨의 이름에서 러시아 냄새가 나는 것도 단순히 우연은 아니겠죠. 물론 카프카스 지역 말고도 다양한 이슬람 지역에서 따온 용어들과 설정들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광신적인 지하드 전사 프레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듄 백과사전에서는 프레멘이 AD 7193년에 아라키스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트레이디스 가문이 아라키스로 오기 전 3000년 전의 일인데요. 코리노 제국의 스파이스 채취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프레멘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듯이 아라키스 행성의 순수한 토착민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라키스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귀족 가문들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와중에도 프레멘들은 사막에서 줄곧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토착민과 같은 위상을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멘의 조상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으며 행성과 행성 사이를 떠돌아다니던 젠순이 신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젠순이란 선불교의 젠과 이슬람 수니파 신앙이 결합된 종교인데요. 이는 프레멘이 아라키스에 오기 전부터 종교적인 성향이 아주 강했던 종족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정착지 없이 방랑하던 이들 젠소니들을 아라키스로 데려다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주항행 길드로 추정이 됩니다. 제국의 성간여행을 독점하고 있는 우주항행 길드는 자신들의 권력의 원천인 스파이스 멜란지의 채취와 공급을 황제와 귀족 가문의 무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내심 찜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스를 직접 빼돌릴 수 있는 쥐구멍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라키스에 젠소니들을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프레멘은 밀수업자를 통해서 상당량의 스파이스를 우주항행길드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우주항행길드는 아라키스의 위성 감시를 해제하여 프레멘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또한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프레멘은 제국 마쿠에 있는 여성 비밀집단 베니제서리트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베니제서리트는 살인적인 사막 환경에서 초인적인 생존 능력을 보이는 이 프레멘들이 인류를 황금의 길로 이끌어줄 초인 퀴사츠 헤더락을 탄생시킬 수 있는 완벽한 요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백 년 전 프레멘들에게 보호선교단 미셔나리아 프로텍티바를 파견했고 다른 행성으로부터 온다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깊이 심어 놓았습니다. 프레멘들은 이 메시아를 낙원으로 이끌 자라는 뜻의 마디 또는 외계에서 온 목소리라는 뜻의 리산 알 가입이라고 부르는데요. 베니 제스리트가 미리 예비해 놓은 이러한 종교 공학적인 조치는 나중에 폴이 위험을 피해 도망치다가 사막의 프레멘들과 마주쳤을 때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프레멘족은 사막의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특화된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종족의 생존이 최우선시되며 매우 공격적이고 살벌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막에서 우연히 이방인을 만나면 죽여서 물을 빼앗는 것을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Why are you waiting? We need their water. 프레멘의 마을을 가리키는 용어인 시에치의 위치를 아는 외국인도 가차없이 사례가 되죠. 이들에게는 힘이 곧 정의이기 때문에 재판이나 분쟁은 물론이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도 칼싸움으로 결정이 됩니다. But the strongest leads. She bested you. I invoke the Untold. 항상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나는 이런 목숨을 건 문제 해결 방식을 타하디 도전이라고 하죠. 프레멘은 여자도 아이도 군대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군자와 같은 편제로 움직입니다. 성인 프레멘 전사들의 1대1 전투력은 코리노 제국의 최고 정예부대 사다오카를 압도하는데요. 멘타트인 투피르 하와트는 아라키스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프레멘이 한 명 죽을 때마다 사다오카는 5명이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죠. 프레멘은 종족 전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동료의 목숨을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데요. 이를 모두의 이익을 위한 법칙, 이스티슬라라고 부릅니다. Here, we're equal. What we do for the benefit of all. 프레멘에게 살인에 대한 죄책감은 기본적으로 없으며 이들의 종교의식 역시 살인을 우주의 섭리로 정당화하며 죄책감을 지워버리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종족답게 프레멘 문화의 중심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물은 이들에게 하나의 종교이며 또한 화폐이기도 합니다. 프레멘이 사막에서 항상 입고 다니는 스틸 수트는 몸에서 나는 땀은 물론이고 코와 입에서 나오는 수분과 배설물까지 재활용하도록 고안된 특수복으로 이 스틸 수트를 입고 있으면 하루 종일 사막에서 물 없이 지내도 몸에서 잃게 되는 수분의 양이 골무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프레멘이 내 앞에서 침을 뱉는다면 이는 모욕이 아니라 대단한 환대의 표시입니다. The Fremen offers you his water. This is a sign of utmost respect. We may yet regain their trust. 이들은 어릴 적부터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프레멘들에게 죽은 자는 오히려 물을 짜내야 할 대상인데요. 그래서 장례식 되면 물사제들이 시체에게서 물을 짜내는 끔찍한 의식을 치릅니다. 이들은 싸움 중 동료 중에서 부상자가 생겨도 이스티슬라에 따라 죽여서 물을 짜낼지를 결정하는데요. 이를 프레멘들은 물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짜낸 물은 부족의 공동 저수지에 맡겨집니다. 사람의 살은 그 자신의 것이지만 물은 부족의 것이기 때문이죠. 결투를 통해 정당하게 승리한 사람은 죽은 자의 물에 대한 권리의 증표로 물고리라는 링을 받는데요. 이 물고리는 프레멘 사이에서 통용되는 신성한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John has carried 33 liters and 7 and 3 32nd drachmas. Do you accept them?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 특화된 무자비한 종족이지만 프레멘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아라키스 행성을 물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고 싶다는 희망 말이죠. 여기에는 제국에서 파견한 행성학자 파도트 카인스가 크게 기여했는데요. 그는 사막에서 물을 모으고 환경을 바꾸기 위한 여러가지 생태학적인 기술들을 프레멘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덕분에 프레멘들은 바람덫이나 이슬 응결기 등 공기 중의 수분이나 지하에 물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고 상당한 양의 지하 물저장고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 파도트 카인스와 프레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리에트 카인스인데요. 리에트 카인스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아라키스의 생태를 바꾸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과 함께 프레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래벌레입니다. 이들은 모래벌레를 신의 대리인이라며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데요. 이들은 자연스러운 불규칙한 모래소리를 내는 특유의 보법을 이용해서 모래벌레를 자극하지 않고도 사막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프레멘들은 12살부터 모래벌레를 타고 여행하는 샌드라이더 훈련을 받는데요. 모래벌레 택시를 부르기 위해 프레멘들은 썸퍼라는 모래막대기를 이용합니다. 모래막대기의 진동소리를 듣고 모래벌레가 다가오면 샌드라이더는 체절 앞쪽의 가장자리에 갈고리를 박아 넣습니다. 그럼 모래벌레는 그 벌려진 틈으로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늘 쪽으로 몸을 틀게 됩니다. 그렇게 샌드라이더는 모래벌레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종할 수 있게 되죠. 프레멘들은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물질인 스파이스를 항시 섭취하는 스파이스 만성 중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라키스를 떠나고 싶다 해도 떠날 수가 없죠. 스파이스 중독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신비한 파란 눈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를 이바드의 눈이라고 합니다.
프레멘의 엄청난 전투력도 어쩌면 스파이스가 부여한 초인적인 능력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스파이스는 프레멘의 종교의식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는 생명의 물을 이용한 타오 잔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모래벌레에게 물이 독성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요. 몇 미터짜리 아기 모래벌레를 잡아서 물속에 빠뜨리면 벌레는 죽어가면서 입으로 파란 액체를 내뱉습니다. 이 파란 액체가 가장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진 생명의 물인데요. 이 물을 보통 사람이 마시게 되면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지만 영적인 훈련이 잘 된 극소수의 여자들은 이 생명의 물의 독성을 의식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레멘에게는 사이아 디나라는 여사제 직급이 있는데요. 사이아 디나는 때가 되면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독성을 중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살아남은 사이아 디나는 차원이 다른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과거 조상들의 모든 기억을 들여다볼 수 있음은 물론 미래도 어느 정도 예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각성한 사이아 디나는 프레멘들의 데모 자리를 물려받으며 종족의 영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여기서 데모라고 하면 떠오르는 집단이 하나 있죠. 은하 제국을 마쿠에서 조종하는 여성 비밀 집단 베니 제서리트입니다. 가이우스 헬렌 모이함을 비롯한 베니 제서리트의 데모들 역시 프레멘의 데모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이 이렇게 유사한 종교의식을 공유하는 건 당연히 우연이 아니고요. 아마도 프레멘에 파견되었던 미셔나리아 프로텍티바가 알려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사이아디나가 생명의 물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면 프레멘들은 이 파란 물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마시고 It's now safe for us to drink. 집단적인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마을 사람들 전체가 하나의 의식으로 통합된 듯한 환각에 빠지면서 종족의 일체감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프레멘이 말하는 타오 잔치인 것입니다. 뭔가 듄 소설이 출간되었던 60년대에 한창 유행했던 히피들의 환각 파티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프랭크 허버트도 당시 히피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환각 버섯을 관심있게 연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책에서는 스파이스 트랜스에 빠지는 상태가 굉장히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We're a tribe now. A tribe of warriors. Nothing will destroy our circle. Ride the snake. 베니 제서리트건 프레멘이건 이 생명의 물 시험을 치르고 살아남은 데모는 오직 여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자들은 생명의 물을 마시면 모두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이 생명의 물 시험을 통과하고 초인적인 각성에 성공한 남자가 드디어 듄 세계관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프레멘과 베니 제서리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퀴사츠 헤드락의 출현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1만 년 전 버틀레리안 지하드 이후 다시 한번 은하계에 몰아칠 거대한 지하드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듄 소설의 원작자인 프랭크 허버트는 SF를 쓰기 전에는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1959년 그는 미국 북서부 오레건주에서 바닷바람을 받은 모래 언덕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정보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프랭크 허버트는 사막의 생태와 환경에 매혹되어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고 이런 그의 관심은 사막 행성 아라키스를 창조할 때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소설에 묘사된 아라키스의 환경과 생태는 비록 허구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마치 직접 보고 취재해온 느낌까지 줄 정도인데요. 그래서 듄은 생태문화적 SF의 새로운 장을 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듄 사가의 중심 무대인 아라키스 행성의 이모저모와 아라키스의 거대한 모래벌레가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물질인 스파이스 멜란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키스는 은하제국의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불모의 사막 행성입니다. 처음에 아라키스는 사람들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던 수많은 가치 없는 행성들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코리노 가문의 임페리움이 성립하고 우주항행길드가 예지력을 이용한 선관여행기술을 제공하면서 스파이스 멜란지의 귀중한 가치가 점점 알려지게 되었고 아라키스는 임페리움의 핵심적인 행성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임페리움의 수도인 케이탄 행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행성이 바로 아라키스죠. 아라키스는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와 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각 변동으로 생긴 산맥과 협곡만이 모래뿐인 지형 위에 변화를 주고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산맥이나 바위 분지 깊은 곳에서는 수맥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극지방에도 많지는 않지만 얼음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라키스 사막의 표면 온도는 낮에는 섭씨 70도를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현실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꼽히는 이란 루투 사막의 최고 온도가 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아라키스의 수도인 아라키는 온도가 낮은 북극 가까운 곳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사막의 시시때때로 불어대는 모래 폭풍은 시속 700m의 가공할 속도에 엄청난 양의 모래를 동반합니다. 이 모래 폭풍의 모래는 금속도 잘라버릴 수 있고 사람이 맞게 되면 살이 뼈에서 발라지고 뼈도 모래에 깎여나가서 말 그대로 뼈도 못 추리게 됩니다. 모래에 깎여나간 거친 표면의 산과 바위는 아라키스만의 특징적인 풍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주민인 프레멘족들은 돌과 바위를 특정 모양의 수지로 덮은 뒤 모래 폭풍이 바위를 깎도록 만드는 아라키스만의 독특한 조각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아라키스지만 여기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사막토끼, 사막박쥐 같은 동물부터 시작을 해서 전갈, 진해 같은 곤충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 바깥 행성에서 유입된 것들이고 아라키스 생태계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아라키스 생태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거대한 축은 누가 뭐라 해도 모래벌레죠. 이 모래벌레를 프레멘들은 더 메이커, 창조자라고 부르기도 하며 또는 사막의 노인이라는 뜻의 샤이 홀루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샤이 홀루드의 나이는 이름에 걸맞게 보통 수천 살에 이르는데요. 길이는 보통 수백 미터짜리가 많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2km가 넘는 초대형 모래벌레도 존재합니다. 고질라 중에서도 가장 크다는 신고질라가 118m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모래벌레는 모래 속에 섞여있는 미네랄과 모래 프랑크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먹이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모래 표면에 미세한 진동이라도 감지를 하면 바로 쫓아와서 거대한 아가리로 한입에 삼켜버립니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샤이 홀루드의 이빨은 금속과 돌을 갈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고 내장에는 알데히드와 산성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래벌레와 스파이스에서 특유의 시큼한 계피향이 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알데히드의 일종인 신남알데히드가 바로 계피향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샤이 홀루드는 내부 소화 기관에서 엄청난 양의 산소를 배출하는데요. 길이 200m 정도의 모래벌레가 내뿜는 산소는 10평방 킬로미터의 숲이 생산하는 산소량에 맞먹습니다. 식물이 거의 없는 아라키스에서 인간이 숨쉬기에 충분한 산소량이 유지되는 이유도 바로 샤이 홀루드 덕분인데요. 이 모래벌레에게 수분은 치명적인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모래벌레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극단적인 사막 기후와 지형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파이스 멜란지는 이 모래벌레의 성장 과정에서 생성되어 사막 위에 흩뿌려지는 물질입니다. 자연 상태의 물질을 채취하는 것 외에 스파이스를 생산하는 다른 인공적인 방법은 폴 아트레이디스의 시대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스파이스는 모래 표면 가까이에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채취가 딱히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작은 진동도 감지하고 쫓아오는 모래벌레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래폭풍과 유사 때문에 채취 작업은 언제나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파이스 채취기는 그래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중으로 들어올려질 수 있도록 운반선 캐리어를 항상 동반하게 됩니다. 그럼 모래벌레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스파이스 멜란지를 생산하는 것일까요? 모래벌레의 생애 주기는 사막의 모래 속에 골고루 퍼져 있는 모래 프랑크톤부터 시작합니다. 모래 프랑크톤은 사막에서 생존하도록 특화된 미생물로 무성생식으로 증식하며 다양한 사막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모래 프랑크톤 중 오래 살아남은 일부는 20cm 정도의 거머리 같은 형태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 거머리가 바로 모래벌레의 유충격인 모래송어인데요. 프레멘은 이 모래송어를 더 리틀 메이커, 작은 창조자라고 부릅니다. 이 모래송어는 아라키스의 사막화를 가속화한 주범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모래송어는 물을 발견하면 이를 자신의 포낭 속에 감싸 저장한 뒤 지하의 다공성 지층으로 깊이 기어내려 갑니다. 그렇게 물을 지표면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물 저장고를 형성하는데요.
아라키스에도 과거에는 바다와 강이 어느 정도 존재했지만 이 모래송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분을 지표면에서 격리시키다 보니 결국 행성 전체가 사막으로 변해버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모래벌레가 살기에 적합한 사막 환경을 조성하도록 진화한 것일 텐데요. 앞서 말했듯이 물은 성체인 모래벌레에게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프레맨들은 사막에서 물이 아주 긴급하게 필요할 때면 마지막 남은 몇 방울의 침을 모래 위에 뱉어서 모래송어가 찾아오기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운이 좋아서 모래송어가 떨어진 침을 감싸러 오는 것을 붙잡게 되면 모래송어의 달콤한 시럽을 빨아먹어 물과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래송어에게 손을 갖다 대면 사람 몸에 수분을 감싸기 위해서 장갑 같은 모양으로 들러붙게 됩니다. 여러 마리가 들러붙을 경우에는 서로 섬모로 결합해서 커다란 자루처럼 몸을 감싸았는데요. 그렇게 에일리언에 먹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모래송어가 인간의 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손으로 쉽게 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셜렉이 스파이스로 포화된 사람은 이렇게 모래송어들과 생체 결합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인간 모래벌레로 변신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로 모래송어와 생체 결합이 가능할 정도로 스파이스에 중독된 사람은 대부분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표면에 물을 감싼 모래송어들은 모래 속 깊은 다공성 지층에 파고 들어가서 여러 마리가 한데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수백만 마리가 섬모로 결합해서 거대한 지하 물저장고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래송어는 자체 신진대사로 물을 모래벌레에게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배설물이 분비되고 이 배설물이 모래송어의 몸과 다시 섞이고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로 된 가스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가스를 머금게 된 거대한 살덩어리의 거품은 어느 순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스파이스 폭발 또는 개화라고 부르는데요. 운 나쁘게 이 스파이스 개화 지점 바로 위에 있던 사람은 이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 pre-spice mass. I am a desert creek! 이 대폭발 과정에서 떼죽음을 당한 모래송어의 시체들은 사막의 표면 위에 뿌려지게 되는데요. 이를 프리스파이스 매스, 천연 스파이스 덩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모래벌레는 이 천연 스파이스 덩어리를 휘저으면서 모래 속에 고루 섞이도록 만드는데요. 이렇게 다시 모래 프랑크톤이 증식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 스파이스 덩어리 중 일부는 사막 표면에서 강렬한 태양빛을 받아 다시 한번 성분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귀중한 물질, 스파이스 멜란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래송어의 대부분은 스파이스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하고 모래 프랑크톤의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극소수의 모래송어들이 있는데요. 억세게 운이 좋은 이 모래송어들은 서로 섬모로 연결된 상태로 생체 결합해서 모래벌레의 염색체를 완성하고 하나의 유기 생명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6년 정도의 동면 기간을 거친 후 약 3m 정도 크기의 아기 모래벌레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이 아기 모래벌레가 고대로 성장해서 거대한 크기의 샤이 훌루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래벌레는 또다시 번식을 통해 알을 낳고 이 알들은 다시 수많은 모래송어로 부화되면서 아까와 같은 생애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래프랑크톤, 모래송어, 모래벌레에 이르는 하나의 종의 여러 형태가 아라키스 생태계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이상이 아라키스에서 스파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은 12살 때 듄 소설을 처음 접하고 광적인 팬이 된 진짜배기 듄 덕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고등학교 졸업반지 안쪽에 폴 아트레이디스의 프레멘 이름인 무아딥이라는 단어를 새겼고 졸업앨범 사진에도 듄의 구절을 넣었다고 합니다. 전작이었던 컨택트와 브레이드러너 2049 같은 SF물도 듄을 위한 연습이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들 영화들과는 달리 듄에서는 자기가 직접 각색을 담당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빌레브 감독에게는 필생의 소건사업 같은 영화였던 셈인데요. 그는 듄 때문에 007 No Time To Die의 참여를 거절했죠. 그가 007을 맡았다면 이런 황당한 장면은 안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빌리브 못지않게 듄의 광팬이었던 한스 짐머도 오랜 파트너였던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테넷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14살에 듄 소설을 접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베네 게세리트의 유명한 이 구절을 자신의 만트라처럼 맘송했다고 합니다. Fear is the mind killer. Where the fear is gone, only I will remain. 그 역시 듄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듯이 작업을 했고 그 결과 라이언 킹 이후 27년 만에 다시 한번 오스카 음악상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한스 짐머는 스타워즈나 에일리언 같은 SF 영화 특유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는 2만 년 후의 미래에도 살아남을 악기는 무엇일까 생각을 했죠. 그 답은 바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악기,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한 스코어를 중심에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악에 여성적인 느낌을 많이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듄 세계관 곳곳에 베네 게세리트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뻗쳐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네 게세리트가 컴퓨터를 거부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수호자임을 생각하면 이는 아주 적절한 음악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네 게세리트가 타고 오는 이 우주선의 디자인은 계란의 모습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는 베네 게세리트의 목적이 인류 문명을 이끌 퀴사츠 헤더락이라는 초인을 부활시키는 데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Come here, 베네 게세리트의 데모 역을 맡은 배우 샬럿 램플링은 1970년대 최초의 듄 영화화 시도였던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 감독의 듄 프로젝트에서 제시카 역의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이 실사화 프로젝트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때 만들어진 초안은 스타워즈와 에일리언 등 수많은 할리우드 SF 영화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와 폴의 사람을 조종하는 목소리의 베이스도 모두 샬럿 램플링이 담당했습니다. Give me water. 베네 게세리트의 코스튬은 중세시대의 체스말과 타로카드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입니다. 이는 원작자인 프랭크 허버트가 체스와 타로카드에 심취했던 것을 반영한 것인데요. 미래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미리 내다봐야 하는 체스, 그리고 무의식 심층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타로카드, 둘 다 베네 게세리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아이템이죠. 칼라단 행성에 있는 아트레이디스의 성은 꿀벌에 벌집이 층층이 쌓여있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특징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자연주의적 스타일로 유명한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도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빌레브 감독이 듄을 만들 때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것이 바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사실성과 신기함,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가상의 환타지 세계라도 마치 실제 하는 듯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포인트였죠. 의상 담당으로 SF 영화에 경험이 전혀 없는 재클린 웨스트를 섭외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대극 전문 디자이너로 듄은커녕 심지어 스타워즈조차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의상들은 대부분 실제 역사나 예술 작품으로부터 모티브를 따왔으며 히어로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만화 같은 바이브는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에서 폴은 영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러시아식 지바고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전체적인 의상은 러시아의 마지막 왕과 니콜라스 2세의 가족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왕족 복식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모던해 보여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 때문에 니콜라스 2세도 아트레이디스처럼 왕좌에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트레이디스의 갑옷은 중세 십자군의 성전 기사단, 즉 템플라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템플라 역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에 의해서 대숙청을 당했죠. 하코넨의 본거지인 기디 프라임은 갈비뼈 같은 구조물을 디자인의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는 해골, 즉 죽음의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것이었죠. 하코넨 남작이 수증기 속에서 머리를 쓰다듬는 이 장면은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에 마론 브란도를 오마주한 것입니다. 반중력 서스펜서를 이용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은 만화 영화 같은 유치한 느낌이 안 들게 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는 실크를 길게 쭉 늘어뜨린 코스튬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인간 컴퓨터인 파이터 데브리스의 의상은 잉마르 베르이만 감독의 명작인 제7의 봉인에 나오는 저승사자의 의상을 본딴 것입니다. 하코넨 병사들의 헬멧은 개미의 머리에서, 갑옷은 거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코넨의 장비들은 여러모로 벌레들을 연상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거대한 건쉽의 경우는 인체에 난 종량의 모습을 참고로 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죽이는 사악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검술 장면은 주로 필리핀 무술인 발린타왁 에스크리마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칼리나 아르니스라고도 알려진 필리핀 전통 무술 계열인데요. 이 에스크리마의 특징적인 점은 검술과 맨손 무술을 자유롭게 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을 들었을 때도 맨손도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죠. 아마도 이런 특징 때문에 영화에 채택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듄 세계 안에는 홀츠만 실드라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느린 속도의 물체만 통과시키고 빠른 속도로 부딪히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차단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실드죠. 덕분에 우주시대인데도 칼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느린 속도로 실드를 뚫고 들어가는 독침이나 폭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솔직히 말해서 좀 억지 설정이기는 하죠. 어쨌든 이 홀츠만 실드를 켜고 있으면 맨팔로 적의 칼날을 빠르게 쳐내서 튕겨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맨팔과 검을 동시에 구사하는 필리핀 무술을 응용한 특유의 아트리디스 검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맨팔로 빠르게 적을 쳐서 교란하고 그 틈을 이용해 검을 천천히 찔러넣는 그런 검술을 고안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는 입장에서는 하도 빨라서 잘 모르겠죠. 황제의 정예 부대인 사다오카의 검술은 일본의 사무라이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또 이들이 죄수들의 피를 뽑아서 이를 이마에 바르며 전쟁의식을 치르는 장면은 북유럽 바이킹 풍습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과 죽음을 찬미하는 사다오카의 광신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빌레브 감독이 아라키스 행성을 표현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정서는 광활한 사막 앞에선 인간의 무력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트리디스가 처음 도착하는 스페이스포트 장면은 사막이 이들을 짓이겨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파이프가 나온 이유는 감독이 이 장면을 찍기 며칠 전에 꿈에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백파이프가 칼라단과 아라키스의 문화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즉석에서 아라키스 도착신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영화의 주요 촬영지였던 요르단도 백파이프가 인기가 많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라키스의 수도 아라키는 돌도 깎아버릴 정도의 강력한 모래폭풍이 몇 주에 한 번씩 불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와 지구라테 형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요새와 같은 느낌을 주는 브루탈리스트 건축물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실내도 벙커의 내부를 많이 참조했다고 하고요. 포를 가두고 짓누르는 듯한 감옥 같은 느낌으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듄을 만들면서 중점을 두었던 또 한 가지는 외롭고 슬픈 멜랑콜리한 느낌이었습니다. 빌레브 감독은 듄을 뿌리가 있는 고향을 떠나서 완전히 낯선 환경에 강제로 내던져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았습니다. 아트레이디스의 고향별인 칼라단에서 조상의 무덤 장면을 넣은 이유도 뿌리에서 뽑혀져 나오는 상실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트레이디스의 조상은 고대 그리스 미케네 문명에 아트레오스 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의 아버지가 바로 아트레오스죠. 하지만 듄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우주시대 귀족들은 지구와 연결되도록 족보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케네 문명은 소를 신성시하던 미노스 문명을 무너뜨리고 대체한 문명이기도 한데요. 공교롭게도 하코넨의 어원도 핀란드어로 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트리디스 가문에서는 뭔가 타도해야 할 대상 같은 이미지로 소의 장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의 할아버지도 투 경기를 즐겨 하다가 경기 중 사망한 것으로 나오죠. And grandfather fought bulls for sport. Yes. Look where that got him. 그리고 이 장면에서 프레맨들은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작자 프랭크 허버트가 커피 매니아라서 소설에도 커피가 등장하는 장면을 많이 넣었는데요. Shamir coffee service please. Of course, yes. 커피 만드는 장면은 책에는 없지만 감독이 그럴듯하게 상상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 현실감을 부여하는 연출이 아주 섬세한데요. 듄 백과사전에는 프레멘식 스파이스 커피를 만드는 레시피도 나와 있으니까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